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지금 장은 잘 흘러가고 있어요. 흘러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흐름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뭐 300원, 40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잠깐 올렸다가 다시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금 흐름의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의 모습 약간 플러스긴 플러스지만은 한번 기껏해야 뭐 2, 300원 정도 안에서 흐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또 하이닉스는 오늘 보니까 한 1.6% 올라가지고 지금 현재 93,000원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05%네요. 1.05%. 현재 지금 기관이 한 5,7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한 4,340억 매도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이 1,626억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의 흐름은 한1% 정도는 흐를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지금 현재 한 1.26% 정도 지금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한 1,966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한 1,6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에코 프리미엄도 많이 오르네요. LNF, 에코 프리미엄 이런 종목들이 요즘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코스닥은 지금 현재 시원시원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잠시 한번 볼까요? 아시아 오전 증시는 주요 인전 증시들은 다 하락세를 보였고요. 니케이지수도 오늘 보니까 한0.22% 빠진 28,168.99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한 11시 35분 정도에. 전날 그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지수가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 마감을 하니까 이날 도쿄 주식시장에서도 운용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그런 매도세가 좀 이어졌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또 국제통화기금 있죠. IMF라는데 여기서 연례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올해 주요 국가의 그 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도 시장에 약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봐요. 그 IMF는 올해 세계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6%에서 5.9%로 낮췄습니다. 그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5.2%로 7월과 비교했을 때 0.4포인트 내렸고 종목별로 보면은 에너지, 운송 관련주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요. 그 중국 본토 상하이 종합지수도 오늘 10시 40분 아까 보니까 0.5% 내리고 있어 1977.95에 마감을 했고 대만은 0.5% 내린 16380.99에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이날 홍콩 증시는 태풍의 그 콤파스로 인해서 태풍 8단계 경보가 발령되면서 오전에는 개장되지 못했다. 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또 태풍이 더 들어오니까 또 웃기네요 보니까. 하여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봅니다. 지금 잠깐 환율을 한번 보면은 환율이 현재 좀 약간 빠졌어요. 한 2.5원 빠져가지고 1194 가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조금씩 빠져야지 좀 낫지 않겠나 생각해요. 달러 인덱스는 94.36이고 미국 국채 금리는 아직 1.583이네요. 1.583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유가는 한 80.33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좀 올라줘야겠죠.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뿐이 아니라 지금 다들 오르고 있어요. 하이닉스도 한 1.4% 정도 오르고 있고 네이버는 한2% 정도 오르고 있네요. LG화학 0.1%, 선바는 0.12%, 그리고 카카오 3.5%, SDI 0.9%, 현대차 약2.9% 정도 오르고 있고요. 기아는 2.5%, 기아도 많이 올랐어요. 셀트리온 0.2%, 카카오뱅크는 한 1.0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3.8%고 지금 다시 뭐차 섹터들이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삼성전자가 좀 시원하게 올라주는데 삼성전자는 현재 69,400원, 약간 400원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400원. 근데 흐름 자체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고 내가 보니까 외인들이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이 한 100만 주 정도. 그 나머지는 또 우리 개미들이 좀 사고 있다. 사고 있는데 이거 찔끔 올려놓고선 또 털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내가 볼 때는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우리 삼성전자가 이제 개미들의 이제 무덤으로 이제 전락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 계열사에 함께 투자하는 삼성그룹주 펀드 수익률도 결국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겠죠. 삼성그룹주 자체가 별로 안 좋아.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원망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64,900원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또한 뭐 300원, 400원에서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근데 좀 빠질 것 같아, 또. 다시 원위치 가지 않겠나 느낌이 들어요. 64,700원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전일 가격 64,500원으로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달려들지는 마십시오. 달려들지 말고. 오늘 같은 날은 굳이 달려들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아. 이런 애매모호할 때는 그냥 한 템포 쉬자. 쉬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또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그 삼성의 그 홍라희 여사가 대주주인데, 이 대주주라는 사람이 결국은 뭐야? 그 상속세 낸다고? 상속세 낸다고 주식을 이제 판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기 자사주를 팔버리면 결국 쉽게 말해서 자사주를 판다고 한다는 것은 완전 대악재죠, 악재. 대악재라. 어떻게든지 공탁을 걸고 다른 걸 처분해서 이렇게 내면 좋은데,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삼성 주식을 뭐 1조 4천억 정도 판다는 자체가 이게 상당히 주주들한테는 치명타입니다. 치명타. 뭐 이게 쉽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완전 대악재입니다. 대악재.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종목에 투자하는 종목의 그 오너가, 대주주가 자사주 판다고 하면 그 좋겠어요?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죠. 그것도 내년 4월까지라서 더욱더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만 뭐 악재나 무슨 안 좋은 소식만 들리면은 그 주가가 휘영청 떨어져 버려요. 근데 거기다 기름을 완전 쏟아 부은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홍 여사가 좀 판단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어떻게든 이제 좀 대출을 끌어당기든지 뭘 했어야 하는데, 자사주를 판다는 자체가 좀 웃긴다. 차라리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받지를 만든가, 거부를 하든가 해야 하는데,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좀안 좋게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다른 좋은 소식들은 많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소식들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뭐썩 유쾌하진 않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은, 많이 매수하지는 마세요. 매수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관망하면서, 자기가 그날에 사고 싶을 때는 최대한 그냥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종가 부근에서만 그냥 조금씩 매수하는 습관으로, 시간을 좀 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뎌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간을 한번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나중에 장 끝나면은 그때 한번 뵙도록 할게요.